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?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같아요. One day it will stop.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? 햇빛을 쬐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. One day it will stop. 좀 알겠어요.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에 난 너무 소중해요. 들여다봐요 맘속의 민낯 그대로 괜찮아요. It's gotta stop. And I'm gonna stop. IA입니다. 어떤 노래로 컴백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2집 앨범에 손잡아줘요라는 곡을 작업해준 안신혜라는 바버레츠에서 가수로도 활동하신 작곡가님이 저한테 이 곡을 딱 보내줬는데 듣고 너무 제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사실은 제가 위로가 되는 곡을 부를 때 제리슨이로 저한테 위로가 돼야 부르거든요. 제가 위로를 받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홀로라는 노래를 고르게 됐습니다. 사실 그 전에 공백이 너무 길다 컴백했던 적이 많았어서 이번 공백이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. 이제 회사를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도 했고 또 곡도 많이 녹음하고 작업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서 저는 일단은 활동을 많이 할 생각으로 이번에 컴백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, 뭐 공연 이런 걸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.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아는 분들이 많이 그 회사에 계셨고 또 그분들로부터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좋은 회사다, 뭐 음악 작업을 할 때 자유롭다, 뭐 내가 원하는 음악 할 수 있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좀 더 결정을 빠르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목마른 게 있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죠. 네. 그 전에는 저는 사실 가수로만 활동을 하면 됐고 뭐 프로듀서나 아니면 믹스 마스터링에 참여한다거나 회의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작업까지는 제가 다 하지 않았거든요. 열심히 노래하고 준비하고 이 정도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조금 새롭게 제가 하는 노래에 대한 거를 다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음악이 하고 싶다 이런 건 딱 없고 제 목소리로 노래를 많이 내고 곡도 쓰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. 네. 요즘 코로나
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 상황에 이 작곡가님이 이 곡을 쓰셨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, 자기 일상에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좀 위로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, 네, 이 노래를. 저는 쉴 때 그냥 하고 싶은 거,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,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음악 작업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. 저는 쉴 때보다 일하면서 에너지를 좀 얻는 스타일이라서, 네, 가장 하고 싶은 거요,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잠들기.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자기, 먹고 자고.